넘어질까 조심할 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서론. 넘어진다는 것은 누워있는 자에게 해당되지 않고 걸어가는 자에게 오는 시험이다. 모든 일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은 조심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대적하는 세력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넘어지는 것이 없는 생활이었다. 넘어진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길에 서 있어야만 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생활이었다. 아무리 노동을 해도 수입이 없고 아무리 자녀를 낳아도 기를 수 없는 압박 속에 있는 민족이었다. 이와 같이 마귀의 권세 안에 사는 생활이 그와 같은 생활이다. 열매 없는 무가치한 생활이 애굽의 생활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강권으로 보내어 소망 없는 민족을 소망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출애굽이었다. 소망 있는 길을 떠난 그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앞길을 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진 일, 먹을 것 없는 사막에 만나가 내린 일, 마실 것 없는 마른 땅에 샘물이 난 일, 이 일들이 소망이 되는 그들의 체험적인 신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생명의 산 체험을 받는 길을 가면서도 조심하지 아니하므로 60만 대중이 다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아무리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셔도 조심이 없는 생활에 비참한 일이 온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거울로 보여준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일에 조심하지 못했는지 본문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일.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십계명을 쓴 비석을 받았다. 잠깐 동안 지도자가 떠난 대중에 마귀의 미혹이 왔던 것이다. 눈에 보이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너무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뢰하는 정신은 우상 숭배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이들이 만일 모세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이 강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둘째, 간음한 일.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발람과 발락이 합심하여 이스라엘을 망치고자 아름다운 모압 여자를 보내어 꼬이었던 것이다. 언제나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은 여자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여자를 조심치 아니한 결과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던 것이다. 셋째, 주를 시험하는 일.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길을 가다가 피곤함으로 마음이 상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가지다 불뱀에게 물려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짐짓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넷째, 원망하는 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배가 고파도 원망, 목이 말라도 원망, 조금만 괴로워도 지도자를 원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멸망을 불러온 원망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평하는
열 정탐꾼의 말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내뱉은 원망이었다. 그들은 원망하며 대적하다가 전멸을 당한 것이다. 괴로울 때 무엇을 달라고 원망하는 일은 용서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을 무시하고 반박하는 원망을 할 때는 용서가 없었던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소망 있는 길로 인도하는 동시에 시련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시련을 통과할 때 조심히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서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있는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소망 있는 길에서 겪는 시련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시험이란 소망이 있는 자기 백성에게 더 진보를 주는 동시에 완전한 것을 이루는 인격을 구성하는 방법이다.